자, 지금 또 소나기 거치대 만들어 볼 건데, 자, 파이프 28파이짜리 파이프, 스텐 파이프 900mm짜리 4개, 그리고 500mm짜리 4개, 그리고 400mm짜리 3개 준비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그 스텐 파이프고요. 요거는 지금 조립식 파이프 시스템이라는 건데, 요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대차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예입니다. 예. 요 파이프를 이용해서 저는 한번 헌액기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한 여기까지. 한 30cm? 이거는 손가락 다치지 말라고. 좀 전에 재단해온 파이프가 지금 다시 맞추려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조금 절단하겠습니다. 아씨, 왜 짧아? 캐슬 어떻게 할 건데? 여기다 이제 가는 거 같아.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나사 내가 좀 바꿔봤네 이거. 다 쏘가야 돼? 이거 내 뒤로 바꿔야 돼. 그러네. 캐스터를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. 그냥 해서 옆끝에 안 잘라도 되겠고 그냥 지금 딱 맞을래나? 끝에는 안 맞을 거야 아마. 조금 날려야 되나? 오는 끝에. 끝에 재미가 안 맞고 파이프가 짧지? 아, 짧은 더 좋고. 파이프를 좀 더 키워야 돼. 아까 났지만. 내가 지금 좀 좋으면. 아, 씨, 여기 아, 여기 여기다 맞춰. 여기다 그럼. 여기다. 그래야 돼. 응. 여기다. 45도구나 참. 무조건 45도네. 그럼 여기서 잘라야지 여기서. 얼마나. 자, 또 아까 측정하면서 또 하나 좀 틀려져서 좀 더 짧게요. 이게 무조건 45도로만 되는 거네.
먼저 떼어버려. 조금 짜고 있어. 아무래도. 요 부분은 손잡이입니다. 손잡이. 손잡이 여기는 손 다치지 말라고 캡을 씌웠습니다. 자, 완성. 자, 가서 거치해 볼게요. 축하합니다. 범위 게임. 다음 기회는 노려보세요.